안녕하세요. 푸른사업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인데요. 제가 원래 5만 명 되면은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벼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8만 명이 돼서 올리고 있어요. 영상 질문들은 전부 다제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질문글에다가 이제 달아주신 답변들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질문은 제가 총 70개를 받았는데, 너무 분류가 안돼 있어서 제가 사적인 질문, 그다음 직업 관련, 유튜브 관련, 물고기 관련으로 내용을 나눴어요. 먼저 사적인 질문들부터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것들만 추려서 이제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우선 사적인 질문이고요. 1번, 쓰리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34, 30, 36이고요. 2번, 몇 살이세요? 제가 91년생이에요. 빠른이라 1월달이 생일이거든요. 29이죠. 3번, 전공. 제가 고등학교는 화공과 나왔고요. 대학교는 화공생물공학과를 다녔거든요. 그냥 화공과죠. 4번, 화공과를 나오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화공이 물고기 키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남용희님. 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화공을 알면은 수질에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고, 뭐 물고기에 필요한 뭐 영양소나, 그 다음에 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도움 많이 된것 같아요. 5번, 인스타 안 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정보 쪽에 보시면은 제 인스타가 나와 있습니다. 6번, 전화번호 따도 돼요? 덜렁, 임동현님. 강호의 도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7번, 고향이 서울이세요? 김재희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그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냥 부천 토박이에요. 8번, 얼굴 공개하실 생각 있나요? 네, 없습니다. 저는 밖에서 누가 저를 알아보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얼굴은 공개할 생각이 없어요. 9번, 현실 얼굴 잘생기셨나요? 하무디님. 잘생기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디나 있는 흔한 얼굴 같아요. 10번, 물생활 말고 다른 취미가 있나요? JY님. 원래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그마저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물고기만 키우고 있습니다. 11번, 물고기를 키우면서 가장 아팠던 적 또는 기뻤던 적은 언젠가요? 하우하우님. 물고기 키우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적은 그냥 제가 좀 뭔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죽었을 때고요. 기뻤던 적은 그냥 뭐 특별히 엄청 기뻤던 순간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키우는 내내가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12번, 본명이 뭔가요? 네, 지혜 해자에 백성민자 써서 푸상입니다. 13번, 현재 고2입니다. 장래에 이쪽 분야로 직장을 한다면 대학교 어떤 과 자격증 추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뚜벅이님. 이쪽 분야도 여러 가지인데요. 뭐 아쿠아리스트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애완동물 관련된 과나 뭐 스킨스쿠버 자격증 이런 거를 따셔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관상어 양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유통을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어디 특정 과를 간다든가 어디 뭐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실제 실무적인 거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내수면 양식 같은 거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관련 과를 가시는 게 맞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관상어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물고기는 그냥 구글링이나 물고기 서적 보면서 독학하시고, 이쪽에서 밥벌어 먹고 사시려면은 유통이나 경영을 공부해야 되지 않으실까, 그냥 이제 이쪽 일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14번, 이때까지 맞아본 물고기 중 아픈 순서, 백낙님. 압도적인 1위는 옥시도라스고요. 얘는 달라요. 물고기한테 맞는 게 아니라 진짜 둔기로 맞는 느낌이고요. 2위는 이제 맞은 건 아니고 물리는 건데, 울프피쉬한테 물릴 때가 진짜 아팠어요. 얘는 우선 물면은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3번은 흰둥이. 엘리게이터 가아가 아니라 흰둥이가 이제 아팠어요. 15번, 아무래도 물에 손이 맞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주부습진이 생길 것 같은데 걸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연님. 전혀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생각보다 손은 되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16번, 요새 자주 들으시는 노래가 궁금해요. 김래한님. 내일 노래도 많이 듣고요. 요즘은 오프온오프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17번, 회잘 드시나요? 호호님. 네, 거의 못 먹고요. 18번, 대형어 고대어 외 작은 고기도 번식하시나요? 기이모이님. 네, 가끔 피라냐나 블랙고스트 같은 작은 물고기들도 번식해요. 19번, 악어아빠 김준수님 채널에서도 본적 있는데 어떤 관계이신가요? JK 킴님. 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그 카페 운영하고 있었고,
주수님은 그때 사업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제 카페에도 이제 입고글 같은 거 올리고 하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20번 형 남자도 좋아하나요? 덜렁 차민성님. 얘가 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이런 마음을 품은 줄은 몰랐네요. 정중하게 거절할게요. 21번 흰둥이랑 푸른상어님이랑 현빛 뜨면 누가 이기나요? 허재희님. 제가 애완동물이라고 지칭하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진 제가 이깁니다. 22번 질문 받은 거 후회하시나요? 도현님. 네,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23번 결혼하셨나요? 송아리님. 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24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물고기 키우는 걸 싫어하지 않나요? 마광호님. 네, 있고요. 취미가 여자친구 취미가 갯바위 낚시라 오히려 저보다 더 물고기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25번 키우다가 죽게 된 애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네, 이쁘게 포장해서 정부리님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26번 해수어 아이들은 안 하시나요? 허동진님. 네, 해수어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요. 근데 심해어는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27번 혹시 엘가처럼 밥 드실 수 있으신가요? 맛있는 포도주스님. 28번 돈을 많이 버나요? 자크님. 적게 벌지는 않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9번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뭔가요? 깜순이님. 네, 제가 원래 물고기들 잘 안 싫어하는데 요즘 하얀 고기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하얀 고기를 요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깊은 빡침이 막 진짜 느껴지거든요. 30번 왜 상어는 안 키워요? 제가 뭐 수조를 준비하거나 상어를 사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키우려면은 안 죽이고 키울 자신도 있고, 근데 상어는 그래도 넓은 바다에서 헤엄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라, 그래서 상어는 뭐 앞으로도 딱히 키울 생각은 없어요. 제가 뭐 아쿠아리움급으로 뭐 수조가 커지지 않는 한. 31번 앞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홍나라님. 뭐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앞으로 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가 뭔가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돼서 뭔가 꿈을 정하거나 뭐 방향을 정하거나 하는데 그냥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요. 32번 브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조언 부탁드려요. 김현성님. 우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남들이 안 해본 거, 어려운 거, 뭔가 나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언젠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 물방 구경 갈 수 있나요? 도영민님. 네, 저희는 지금 보안상 방문이 안 되는 곳이고요. 34번 고도에 빠지게 된 계기 수진님. 제가 원래 실러켄스라는 이제 해양 고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현존하는 이제 고대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보려고 담수에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호주표에 빠졌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호주표가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대어가 없을까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빠진 게 폴립테로스예요. 그래서 폴립테로스 때문에 저는 고대어에 빠졌어요. 35번 탕수육 찍먹이에요 아니면 부먹이에요? 정선우님. 저는 찍먹이고요. 진짜 초면이라도 갑자기 소스 부으면 저 화낼 수도 있어요. 36번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위 좀. 네, 이제 직업 관련 질문이고요. 1번 본업이 뭔가요? 네, 저는 고급관 상어 부화시설 운영하고 있고요. 덤으로 인터넷 쇼핑몰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2번 운영하는 매장 이름. 네, 6년 전부터 힐링 아쿠아라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요. 3번 한 달 수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여름에가 많이 나와요. 여름에는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이제 히터 때문에 물을 자주 못 갈다 보니까 한 30만 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나요? 노동시간이 궁금해요. 바쁠 때는 2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고요. 요즘은 직원을 뽑아놨다 보니까 15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5번 쉬는 날도 있으신가요? 네, 쉬는 날은 없고요. 6번 사업하실 때 초기 자금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300만 원 정도 들고 시작한 것 같아요. 7번 생활은 어디서 하시나요? 제가 올해 여름까지 원래 매장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다가 몇 달 전부터 지금 원룸 얻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찍는 것도 원룸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8번 가업인가요?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취미로 하다가 사업까지 연결된 건가요? 저희 집안은 물고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집안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그 수족관 일을 해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9번 개인 브리더들에게도 희소성 있는 어종을 수매하시나요? 당연히 수매하죠. 근데 조건이 수입하는 것보다 검역이나 축양 면에서 뭐 수량 면에서 퀄리티 면에서 가격 면에서 우수해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번 수족관을 하시면서 비린내는 안 나시나요? 네, 전혀 안 나고요. 청소만 자주 하고 환기만 자주 하면 냄새는 전혀 안 나요. 바닥에 물도 없어요. 11번 한 달 물고기 밥값만 600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유지되시나요? 우선 이 밥값을 600만원어치나 먹는 물고기들이 다 종어예요. 그래서 얘네가 낳는 치어들을 팔거나 해서도 이제 회수가 되고요. 중요한 게 제가 이미 본업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밥값은 충분히 나와요. 네, 이제 유튜브 관련 질문이에요. 1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이수환님.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 되게 여러 가지긴 한데 제일 큰 거는 외롭고 심심해서요. 제가 지하에서 일을 혼자 했는데 그때는 뭐 직원도 없었고 여자친구도 없었고 뭐 해봤자 가끔 일 도와주러 어머님이 내려오긴 하셨는데 그냥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계속 일할 때라 막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요.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은 사회성 동물인데 제가 사회에서 약간 떨어져서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시간은 없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과 공감도 하고 좀 사회에 소속하고 싶었던 막 그런 느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의미로 시작됐고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서 2번 시작할 때 BGM 좀 알려주세요. 산소빈님. 이게 유튜브 무료 음원이거든요. 언더벨리가 이제 작곡한 이제 커브스톰프라는 이제 노래예요. 이걸 제가 자막에다가 달아놓을 건데 그냥 무료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노래예요. 3번 팬아트 같은 거 그리면 받아주시나요? 구독하지 마님. 네,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저 저번 주에도 그 관상생물 옆에 세미나 갔을 때 남성분이 되게 막 부끄러워하시면서 저 막 팬아트 그린 거 주고 하셨는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쇼핑몰에도 막 가끔씩 보내주고 하시는데 다 받아가지고 보물처럼 저장하고 있어요. 4번 일을 하시고 나서 뿌듯했던 일, 낙심했던 일이 있으신지 치켄님. 우선 뿌듯했던 일은 솔직히 어떤 거를 딱 집어서 뽑기가 아까울 정도로 다 좋아요. 다 뿌듯해요. 그냥 댓글 달리는 것도 좋고 제 영상 보면서 힐링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 신기한 물고기 봐서 좋다는 분들도 좋고 그냥 안 했으면 어떻겠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튜브 하면서 되게 모든 게 다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낙심했던 일은 뭐 당연히 유튜브 하면서 안 좋은 일도 있긴 했는데 뭐 방류 관련된 거나 뭐 고소 같은 거나 당연히 안 좋은 것도 있긴 했는데 낙심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얻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낙심했던 일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5번 형 앞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목표가 뭐야? 신동학님. 사실 뭐 목표가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지만 구독자가 몇 명이다 이런 거는 사실 목표가 아니고요. 그냥 앞에서도 언급한 거지만 제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아 이런 생물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에 미친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시면서 이런 거를 꿈으로 삼고 좀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뭐 학자분들이 쓴 책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약간 감명을 받아서 인생이 좀 바뀌어서 이쪽으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제 영상 보시면서 생물에 관심 가지고 해서 뭐 생물학자가 되고 싶으시다든가 뭐 유튜버가 되신다고 하셔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은 생물 쪽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으로 오셔서 되게 만족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6번 구독자가 몇 명 되면 팬미팅 하실 건가요? 고구마 감자님. 뭐 몇 명이 되면은 팬미팅을 하고 이런 거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워낙 대외적으로 이제 물고기 쪽에서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뭐 활동을 하는 세미나나 뭐 이런 모임 같은데 나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7번 어류만 다루시나요? 파충류나 양서류는 안 하시나요? 어류만 다루고 있고요. 다른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어류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솔직히 아직 못 키워본 물고기도 많고 물고기만 키우다 끝날 것 같습니다. 8번 유튜브가 현업을 방해하지는 않나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업무 자체는 솔직히 손이 많이 가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히고 바쁘기도 하고 근데 하면서 스트레스가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방해할 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방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9번 흰둥이랑 수영은 언제 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중 카메라 들고 흰둥이랑 같이 들어가서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 10번 생방송할 생각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요즘은 제가 바빠서 생방송은 둘째치고 유튜브 영상도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은 주말마다 이제 흰둥이 수조 앞에서 밥 주면서 저녁마다 생방송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물고기 관련 질문이네요. 1번 흰둥이는 어디 분양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키우시는 건가요?
네, 흰둥이는 제가 팔지 않고 계속 키우는 애고요. 이번 흰둥이가 처음으로 꼬장 부릴 때가 언젠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2월 달부터 피크를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번, 흰둥이 껴안고 셀카 가능하신가요? 도전은 해볼게요. 4번, 흰둥이의 귀여운 면도 있나요? 네, 흰색인 게 귀여운 것 같아요. 5번, 오늘 팬티 무슨 색깔이에요? 네, 호주페어 색깔이고요. 6번, 여행이나 명절 등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때 관리 방법. 이거 며칠이나 비울 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소형어면은 자동 먹이 급여기 쓰시면 되고요. 대형어의 경우에는 뭐 생먹이를 풀어 놓으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솔직히 물고기가 일주일 굶는다고 뭐 건강에 큰 이상이 있진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굶어가지고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다른 물고기를 건들거나 잡아먹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큰 물고기들을 격리를 하시거나 위탁을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7번, 가아표시 전문가로서 가정에서 가아를 키울 때 수조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김학수님. 우선 가장 작게 자라는 가인 뭐 스포티드가, 숏노즈가 이런 애들은 3자 강폭 수조면 충분하고요. 트로피칼 가아나 쿠바 가아만 해도 4자에서 사육이 가능해요. 그리고 엘리게이터 가아부터는 이제 6자, 롱노즈 가아도 6자는 돼야 될것 같고요. 9번, 사육해본 어종 중 가장 까다롭고 관리가 어려웠던 종은? 블루 코발트 스네이크 헤드가 가장 그지같고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제일 짜증나요. 10번, 고대어 중 가장 입문하기 쉽고 재밌는 어종 중 하나. 개인적으로 폴리트로스 세네갈, 데레이지, 앤드리케리 이렇게 세 종류 추천드리고요. 11번, 국내에서 봤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물고기 사이즈는? 저희 집 근처에 매니아분이 키우시는 호주페어가 아시아에서 제일 크거든요. 1m 20이 넘어요. 두께 자체가 제 허리보다 훨씬 두꺼운데, 그게 진짜 제일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호주페어 키우려고 한 거거든요. 12번, 꼽추는 원래 등이 굽은 건가요? 아니면 사고로 굽은 건가요? 꼽추는 제가 직접 부화해서 얻은 치어인데요. 이거를 아는 매니아분한테 분양을 해드렸다가 이게 자라면서 허리가 휘더라고요. 그냥 가끔씩 이제 척추가 워낙 약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수류나 이런 걸로 자극을 조금씩 받아서 허리가 휘는 애들이 있어요. 꼽추도 그런 케이스고요. 막 사고라고 할건 없어요. 뭐 어디 떨어지거나 해서 굽은 게 아니라 뭐 비타민 결핍이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허리가 약하거나 아니면 수류 때문에 보통 휘는 거예요. 13번, 번식이 제일 힘들었던 어종은 무엇인가요? 네, 개인적으로 제일 혈압 오르기 어려웠던 건 샴타이거였고요. 아직도 수정은 됐는데 치어 키우는 걸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도 도전 중이에요. 14번, 흰둥이가 항상 푸른 상어님만 보면 공격하나요? 네, 얘가 굉장히 웃긴 게뭐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 덤비거든요. 근데 저만 보면 그래요. 그냥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Q&A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많은 이색적인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영상에다 담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남지 못한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쉬우니까 이번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키보드로 쳐가지고 웬만하면 정성껏 다 답변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상한 질문 빼고 다 답변해 드리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유튜브 시작하고 되게 즐겁고 재밌게 보내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정말 바쁘고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막 토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도 막 가끔씩 심심해서 영상 댓글 막 보면서 키덕덕거리고 밥 먹다가 영상 댓글 보다가 한번 혼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로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감사하다는 말 이제 감사하다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야 재밌는 영상으로도 보답을 드려야 되니까 내년에는 더 이색적이고 신박하고 재밌는 물고기로 찾아뵐게요. 여튼 언제 또 Q&A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Q&A에서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